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요. 자, 이제 예배 준비를 할게요. 성경책과 헌금 챙겨서 예쁘게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찬양곡을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찬양이에요. 싹트네 찬양할 건데요.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두 번째 찬양은요, 정말 앉아서 할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다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요. 하늘 향해 높이 높이 찬양해 볼 거예요. 이 찬양 앉아서 찬양한 친구 없죠?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세 번째 찬양은요, 이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선한 능력으로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또 집안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조용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도신경으로 6월 20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의 식물들과 동물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학교와 교회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예전처럼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사랑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활짝 열리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다 함께 모여 다시 기뻐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서현 학생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펠릭스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요. 목사님이 이 친구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려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펠릭스라는 친구는 북극곰을 아주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이런 장면을 보고 너무 속이 상했대요. 지구가 너무 더워져서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펠릭스라는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펠릭스는 지구의 온도를 낮출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한 사람이 나무를 한 그루스 심는다면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였는데 점차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같이 나무를 심자고 설득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수많은 친구들이 나무 심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어른들의 도움 없이 무려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9살 한 작은 소년이 시작한 작은 일이 지구를 푸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독일에 사는 한 작은 소년이 세상을 푸르게 바꾸는 이런 일을 시작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나비 효과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를 그냥 한번 팔락였을 뿐인데 그 팔락인 날개짓이 공기에 작은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향력이 커져서 브라질에서 시작된 그 공기의 영향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론이에요. 신기하죠? 작은 일 하나가 점점 영향력이 커져서 나중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일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남을 때리거나 술, 담배로 내 몸을 상하게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심지어 누구를 상하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고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뭘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래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돈을 많이 바치거라 또는 집을 팔아서 바치거라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들라면 그건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몸이겠죠.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우리 몸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인가요? 이렇게 하는 건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죠. 이건 망가뜨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망가진 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건 뭐 하는 걸까요? 먹는 거예요. 네, 먹되 잘 먹어야 해요. 아무 때나 아무거나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맛있으면 몸에 나쁜 것도 너무 많이 먹고 여러분 이건 잘 먹는 게 아니겠죠? 골고루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골고루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있죠? 목사님은 그럴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이건 뭔가요? 네, 그래요.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동하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러다 잠자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자고 늦게 일어나고 운동은 아 힘들어 숨쉬기 운동만 하고 이러는 거는 잘 자고 운동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혹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목사님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잘 관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일들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이 모두 다 나 하나님께 몸을 드릴래요. 그러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세 번째는 뭘까요? 이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마음을 새롭게 또 새롭게 할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천사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못된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는 어린이가 죄를 지으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노크하셔요. 얘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담이 쌓아진단다. 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거라, 뉘우치거라, 그리고 돌이키거라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바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해요. 그러면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요. 이 점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거 이런 마음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좋지 않은 것 같아. 이 계획은 바꿔야겠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거든 그때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기회라고 여기길 바래요. 머뭇거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바로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바꾸어 가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마칠게요.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비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목사님은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으키는 작은 변화가 거룩한 날개짓이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큰 효과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바라기는 여러분이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가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날개짓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날개짓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고백,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송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우리의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 위에서 반시영 학생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헌금이 방글라데시 어원아 친구들에게 좋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거룩한 작은 날개짓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유초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여러분에게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촬영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박서연 친구 또 반시영 친구 수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예배 순서를 맡은 친구들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영상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화나 말씀 암송과 또 말씀 퀴즈 여러분 잊지 않고 잘 참여해 주기 바라고요. 또 예배 인증샷도 잊지 않고 여러분 잘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헌금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호치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건강에 조심해서 건강하게 지내기 바라고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